전두환이 사망한 어제 5.18 유공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숨진 이광영 씨는 척추에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하반신이 마비된 채 평생을 후유증에 시달렸는데요. 전두환의 한마디 받지 못한 이 유공자의 유서에는 오히려 5.18에 대한 원한과 서운함을 모두 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양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전남 강진군 군동면의 한 저수지. 5.18 국가유공자 68살 이광영 씨가 어제 오후 4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이 씨는 하루 전 전북 익산의 자택에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가 경찰이 수색을 벌여왔습니다. 이 씨가 숨진 곳은 자신의 고향인 광진 왕마마을 인근이었습니다. 사고 지점 한 5km 전방에 CCTV가 차량이 통과한 그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. 22일 자정에서 23일 날 새벽 한두 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 씨는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에 5.18의 원한도 없으려니와 작은 서운함들도 다 묻고 가니 홀가분하다. 오로지 통증에 시달리다 결국 자신이 지고 떠난다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. 승려 신분이었던 이 씨는 1980년 광주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목격하고 부상을 당한 시민군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데 동참했습니다. 그러다 자신도 척추에 총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됐고, 이후 40여 년간 매일 수차례씩 진통주사를 맞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. 그럼에도 이 씨는 국회 광주특위청문회와 전두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5.18 당시 헬기 사격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. 헬기가 요렇다라고 오더라고요. 그냥 갑자기 그냥 총을 타다다다 하고 난사를 합니다. 그 옆에가 막그 아스팔트가 불똥이 타다다닥 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아이고 하고 그냥 그 기사가 이제 그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고 도망갈 틈도 없으니까 바로 위에 공그 헬기가 있고 그래서 막 가로수 밑으로 우선 숨어있어요. 가로수 그 이파리가 우쑥 떨어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어느 여학생 하나가 그 총에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.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이 씨는 10여 년전 결국 광주를 떠났습니다. 많이 아프셔가지고 저기 경상북도 봉화에서 사시고 혼자 이렇게 사셨어요. 이제 건강도 많이 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오신 거예요. 하지만 통증은 끝끝내 이 씨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. 그토록 원했던 5.18 책임자 전두환 씨의 사과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. 결국 이광영 씨는 전 씨의 사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자신의 고향에서 아버지께 가고 싶다는 뜻을 남기고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. 이 씨와 같이 5.18 이후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5.18 유공자들은 지금까지 40여 명에 달합니다.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.